맞춰 귀를 뚫어라.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 영어 이성열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김나영 학생이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시간에 나눴던 얘기 중에 영어 발음이 뭐 41개가 있다. 그리고 41개 중에 우리말에 없는 발음은 12개가 있는데 그 12개 발음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예, 기억나세요? 네. 예.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 해서 그 우리말에 없는 12가지 발음이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오늘은 약간 보너스 같은 그런 수업인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발음입니다. 아, 네. 네. 바로 T 발음이에요. T 발음이요? 네. 별 특별할 게 네. 없을 것 같아. 정말 예, 뭐 이런 발음을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그게 T 발음인데 미국식 발음이 T를 다섯 가지로 발음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다섯 가지로는 발음. 네. 네. 그래서 T를 좀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T는 그냥 T가 T예요. 네,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T 발음. 네. 네, 그러면 되는데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 T 발음은 그 혀끝이 윗니 뒤쪽에 잇몸 시작하는 것. 굉장히 이 말 굉장히 자주 나오죠. 네. 뭐 T, L. T, D, N, L 할 때 다 나오는데 혀끝이 윗니 뒤쪽에 잇몸 시작하는 곳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T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T 발음을 해보면 트트트트트트. 네, 딱 그 정도입니다. 자, 이게 T 발음이에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단어 T가 단어 첫 소리로 올 때나 강세가 있을 때는 그냥 트트트 이렇게 T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제대로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T가 단어 끝에 있는 경우에 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혀끝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붙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T 발음을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혀끝을 윗니 뒤쪽 잇몸 시작하는 곳에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나는 소리가 T 발음입니다. 그때 바람이 나오면서 만들어지는 게 T 발음인데 네. T가 단어 끝에 오는 경우 그때는 강세가 당연히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야구 방망이라고 할 때 BAT 다라고 하면 네. T가 단어 끝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에, B, A, 매 까지 가다가 이렇게 T, BAT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BAT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특히 문장에 있을 때는. 아, 네. 예, 단어 하나만 읽을 때는 bat 이렇게 하지만 문장에 있을 때는 그냥 bat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어로 이어져 버립니다. 네, 이게 있고 이게 두 번째 발음한 요령이고 세 번째는 T를 그냥 발음을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T가 N 다음에 오는 경우에는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뭐 가운데라고 할 때 center 네. 네, 그런 말 있죠. 이렇게 center. T 발음을 해도 되는데 T가 N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그냥 center. 그렇게, center. 네, T 발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center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번째 발음은 뭐냐면 T가 샌드위치처럼 앞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예요. 네, 모음 사이에 껴 있을 때 그리고 네. 강세가 없을 때 네. 그때는 약한 D 발음이나 약한 R 발음으로 하는데 저는 약한 D 발음으로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약한 R 발음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약한 D 발음으로 해요. 네. 어떤 경우냐면 W-A-T-E-R 그러면은 water. water. 예, 근데 워어가 yeah. 있고 T 다음에 R 이렇게 있고 모음이 양쪽에 오잖아요. 네. P가 A와 E. 그렇죠. 그렇죠. 네. 양쪽 모음에 이제 겹쳐져 있을 때는 약한 D 발음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water 대신 water. water. 예, water. water. 예, 제가 약한 D 발음이라고 했는데 D를 강하게 아주 이제 제대로 발음을 해버리면 water 이렇게 되죠. 네. 근데 D 발음을 아주 약하게 해버리면 이렇게 약하게 해버리면 water, water 이렇게 될 겁니다. 뒤에 또 단어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 발음은 T가 양쪽 모음에 껴서 올 때, 모음 사이에 올 때는 약한 D 발음이나 약한 R 발음을 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발음은 T하고 N 발음이 연속해서 올 때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T 발음할 때 T, D, N, L은 모두 혀끝 위치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T 발음하려면 윗니드 혀끝을 윗니드 쪽에 잇몸 시작하는 곳에 붙였다가 떨어뜨리고 네. N 발음할 때 또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뜨렸다 붙여야 되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음이라고 할 때 네. C-O-T-T-O-N, cotton 이렇게 하면 튼 이렇게 혀가 떨어졌다 붙은 경우예요. 근데 떨어뜨리지 않으면 cotton, cut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코스를 내버리니까 cotton 네. 이렇게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T를 발음하는 요령이 쉬워 보이지만 네. 다섯 가지나 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아주셔야 돼요. T 발음을 그냥 모든 경우에 그냥 T라고 해도 전혀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네. 잘 안 들리니까 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다섯 가지 발음 네. 요령이 있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단어들 보면서 하나씩 연습을 한번 해보죠. 처음에는 T가 모음 사이에서 껴서 오는 경우에 그러면 약한 D 발음이나 약한 R 발음으로 R 하는 발음?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단어가 city겠네요. 그러면 CT 발음을 그대로 해버리면 city. city. 네, 약한 D 발음을 해버리면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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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되겠죠. 네, 두 번째 단어네요. letter. letter.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네.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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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matter인데 T 발음을 해버리면 matter.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약한 D 발음을 해버리면 matter. matter. 네. 그래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it doesn't matter 라고 하는데 yeah. 빨리 해버리면 doesn't matter. doesn't 이렇게, matter. 네, doesn't matte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네요. 예, wait에서 er 붙어있으니까 자, wait만 있으면 wait 이렇게 딱 끊어지겠죠. 아, 네. 네. 왜냐면 T가 맨 뒤에 있으니까. 맨 뒤에 있으니까. Wait. 네. 이렇게 되는데 네. ER 붙어서 waiter라고 해버리면 waiter. waiter.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영어 발음할 때 이렇게 너무 내가 굴리면 아, 쟤 왜 저래? 이렇게 막 닭살도다 네.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waiter보다 waiter.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건 발음을 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발음이 쉬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TDNL. 혀끝 위치가 다 똑같기 때문에 네.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발음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렇게 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 단어가 이제 마지막 T 발음이 약한 D 발음이 되는 마지막 단어겠네요. W-A-T-E-R 그러면 T 발음을 해버리면 water 될 네. 것이고 약하게 하면 해볼까요 한번? water 네, water, water water 네, 됩니다. 자, 6번 단어는 B-A-T 야구 방망이 또는 박쥐 이런 단어인데 T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럼 B-A-T, T가 맨 뒤에 있으니까 bat 하지 말고 bat. bat. 네, 딱 거기까지 딱 끝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8번 단어가 C-A-T, cat, 고양이인데 그러면 T 단어가 제대로 발음이 안 되면 그냥 C-A랑 C-A-T랑 어떻게 달라요? 가끔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떻게 다르냐면 딱 끊어지는 맛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거냐면 C-A가 있으면 care 이렇게 되는데 이제 네. 모음이 길게 이어지는 거죠. care 이렇게 되는데 cat면 cat 딱 끊어지는 거 있죠. 네, 네. 그런 네. 그 느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조그만 어린들 이제 그 소변 보러 갈 때 pee 네, 네, 네. pee 이런 말 네. 하거든요. 근데 pit 구덩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pi는 PEE죠. 네. PEE. PEE는 P 이렇게 되지만 PIT는 PIT. PIT. 딱 끊어지는 맛이 있죠. 그래서 T 발음을 PIT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딱 끊어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T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구분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CAT, CAT 했고요. 그 다음에 HOT입니다. 한동안 우리 HOT 한메리냐 뜨거운 메리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HOT는 HOT. hot. 예, 딱 끊어지겠죠? hot. hot. 네, 그렇게 딱 끊어질 것이고요. 자, T가, N 다음에 와서 생략하는 경우인데, 11번 단어인데요. international 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T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international. 예, international. 이렇게 될 겁니다. international. international. 이렇게 될 거고요. 자, internet인데, inter에서 T는 생략을 해버리면 네. inner 될 것이고, net는 약하게 돼서 딱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네. 인터넷. 인터넷. 딱 끊어버리네. 딱 그렇게 될 겁니다. 자, 13번 단어인데 is의 이제 부정 is not 줄임말이 isn't가 되는데 T 발음을 약하게 해버리면 isn't.
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T가 N 다음에 오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isn't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 거의 T 발음이 안 들리거나 네. 거의 안 들리죠. 네. isn't, isn't.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isn't. 네. 왜냐하면 어차피 N 발음이나 T 발음이 혀끝이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isn't 이렇게 isn't. 보시면 되고요. 14번 단어입니다. 숫자 20인데요. 20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T는 단어가 T가 맨 앞에 오는 경우니까 T 발음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 20에서 T는 생략을 해도 되는 네, 20 네. 그래서 20 20 네, 20 20 네, 그래서 T를 해버리면 20가 되겠지만 20 20 네. 제가 영어를 이제 그 어학연수를 가서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거의 T 발음을 내가 못 듣는다? 이 사람들이 T 발음을 거의 안 한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다섯 가지 T 발음을 하는데 네. 첫 번째 T를 제대로 하는 경우 처음에 네, 나왔을 때? 그거 말고는 T 발음이 거의 없죠. 네, 단어 끝에 오면 읏 이렇게 끝나버리고 네. 그다음에 생략하거나 그다음에 약한 D 발음을 해버리거나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데 17번 단어, 16번 단어네요. 우리 버튼을 눌러라 그랬죠. 버튼, 버튼 이렇게 하는데 T와 N 발음이 연속해서 오면 그냥 콧소리처럼 끝내버려요. 그래서 button이 아니고 button. button. 예, but 딱 붙죠. 네. 혀끝이 이제 그 윗니 뒤쪽에 딱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button. button. 네, 그걸 빨리 하면 button. butt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이 사람들이 그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 T 발음을 거의 못 들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17번 단어도 해볼게요. certain 이렇게 하면 튼 하면 T가 그러니까 혀끝이 살짝 떨었다가 딱 붙는 느낌이 와요. 튼. 네. 한번 해볼까요? 튼. 그러면 딱 혀끝이 떨었다 붙는 느낌이 오죠. 네. 근데 은 해버리면 혀끝이 안 떨어지죠. 네. 그래서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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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이제 certain 대신 certain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18번 단어 이제 면이라는 솜이라는 단어인데 아까 연습을 했었죠. 네. cotton 하지 말고 cotton. cotton. 네, cotton. 카음. 네, 그렇게 되고요. 20번 마지막 단어입니다. write의 이제 과거분사. 네, 이렇게 PP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write의 이제 WRITTEN 이것도 마찬가지 written 하지 말고 written. written.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쭉 한 번씩 다 봤는데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읽어 내려가 볼게요. 네. 자, 첫 번째가 city. city. 그다음에 두 번째가 matter. matter. water. water. but. but. hot. hot. international. international. isn't. isn't. wooden. wooden. certain. certain. mountain. mountain.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T 발음이에요. 그래서 T 발음을 요령에 따라서 잘 하면 네. 굉장히 본인 발음이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이제 T 발음을 또박또박또박 다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이제 쟤는 영어를 목으로 쓰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네.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 했던 T 발음은 요령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다시 비디오를 돌려서 네. 첫 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우리말이 없는 그 12가지 영어 발음에 더불어서 제가 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린 겁니다. 네, 연습 꼭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KCN 필리핀 방송